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음인 체질 특징 12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조선 말기 의학자 이재마에 창시된 체질의학으로 총 4개의 체질로 나뉩니다. 오늘은 소음인의 체질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와 몸집이 대체로 작고 얼굴형은 삼각형이나 타원형이다. 두 번째,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했고 가슴은 빈약하다. 세 번째, 허리는 잘록한 편이고 엉덩이 골반은 벌어졌다. 네 번째, 골격은 굵지만 살과 근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섯 번째, 감성이 풍부하고 사색적이다. 여섯 번째, 온순하며 내성적이고 다정다감하여 가정적이다.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세심하고 기억력이 좋다. 여덟 번째, 보수적이고 추진력이 약한 편이다. 아홉 번째, 소화장애가 있어 설사를 자주 하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져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열한 번째, 잘 맞는 음식은 찹쌀, 옥수수, 현미, 닭, 소, 염소, 양, 사과, 귤, 토마토 등이 있다. 열한 번째,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몸에 좋다. 12번째, 적게 소식해야 하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소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뭔지 항상 궁금했는데 저는 소음인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어요. 신기한. 오늘은 소음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